원수도 사랑하시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한번 재확인하고 갑시다. 누가복음. 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수는 벌 지어야지 왜 사랑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면 벌이란 건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말에는 죄와 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죄와 벌을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신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정관념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그 고정관념 역시 뒤집어 놓아. 법 안 지키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자신도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신다. 이 말은 벌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데 뭐 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깨닫고 요한 1서 4장에서 18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왜 두려움이 없어? 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아니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오히려 옛날에 내가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 안 듣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 주셔. 라고 오해했던 그 오해의 결과로 항상 하나님이 무서웠어. 왜? 내가 자꾸 마음으로 뭐 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더 누굴 미워하고 죄를 지어. 원수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가 자꾸 미워.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오해하고 있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 안 두려워.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도 요한의 말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가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온전한 사랑,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가졌던 두려움은 어떻게? 쫓겨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 내나니, 그 두려워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에는 뭐 때문이라? 형벌 때문이다. 왜?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해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웠다. 뭐 받을까봐? 벌을 받을까봐. 아,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악할지라도 그렇죠?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야. 아, 이제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말에는 죄는 죄고 벌은 벌이에요. 그러나 히브리 말은 죄라는 단어와 벌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야. 같은 단어야. 아본이라는 단어야. 그래서 이 죄, 악, 벌, 이 아본이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죄를 짓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벌을 받는 거야. 맞아요. 왜?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죄야. 왜? 사단이 가르치는 대로. 그러면 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즉 사단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야.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것은 곧 생기인데 그 생기, 생명을 어떻게 떠나서 어디에 속하게 돼버려? 사망, 죽음, 스트레스, 죄.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악. 선이란 것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왜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죄를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해 버렸어. 그 과정이 아주 재밌는 과정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자,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맞다. 이렇게 돼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누구 편으로 가버렸어? 사단 편으로 가버렸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렸어.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먹지 말란 거 우리가 먹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 그래서 어떻게? 숨자. 그것부터 스트레스야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유전자는 꺼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한 결과가 벌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숨었다고 하는 게 이때까지는 하나님만 오시면 그렇게 반갑고 행복하고 좋았던 그 행복을 어떻게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숨자. 우리 혼내실지도 몰라. 그래서 내 유전자 생기는 막히고 내 유전자는 뭐예요? 꺼지고 그때부터 영생은 끝나버렸어. 그렇지. 사망이 지배하기 시작했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는 순간 악령의 지배하에 탁 들어가 버린다고. 그 악령은 맨날 뭐 하고 싶어 해?
유전자 끄고 싶어하지. 그렇죠? 응?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무서워하도록, 두려워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댕긴다는 사람들도 빨리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된다고, 예배 시간 늦게 가면 하나님 벌 준다고, 하나님이 이놈 한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살아왔어요. 이제 그 자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벌이야. 벌은 사망 그 자체야. 그래서 내가 사망을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생기 생명을 떠나버리고 사망에 속해서 그때부터는 내가 사망의 지배를 받으니까 옛날에 두렵지 않는 하나님도 두려워지고 그래서 숨게 되고 그래서 뭔가 이제 내가 볼 때 뭔가 이게 문제가 된다 하면 또 치마를 해 입고 이게 이제 다 거추장스럽게 됐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내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이제 아기가 탄생할 때도 내 유전자의 변질로 말미암아 전혀 고통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정말 그 아기 낳는 순간이야말로 뭐예요?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 고통스럽게 변해버렸다. 그거를 갖다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으니까 따먹지 말란 걸 따먹었으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벌 준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은 내 죄의 결과지. 내가 사망을 선택해버렸지. 그리고 이제 아담이 이제 밭을 갈고 농사를 지을 때도 어떻게 힘들게 하는 것도 그 하나님 벌 준 거다. 왜 농사 그렇게 안 될까? 가시와 은근기가 나고 잡초가 나고 토질이 변해. 토질은 왜 변할까? 인간의 죄 때문에 토질이 변해. 토질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이 필요해요. 그 미생물들은 다 뭐예요? 박테리아야. 박테리아는 다 뭘 가지고 있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하고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식을 하지 않고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장내 세균의 비율이 바뀌어. 땅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일부러 먹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 그러나 우리가 건강식으로 돌아가면 유산균 같은 것도 필요 없이 된다. 결국은 하나님이 땅을 나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그 토양을 결정해주는 그 토양 박테리아들의 그 비율도 바뀌어버려. 왜? 하나님의 생기가 오는 게 아니라, 생기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또 벌이라고 생각하는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창세기 3장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임신하는 고통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해야 이제 농사도 어렵게 되고 그래서 땅이 토양이 바뀌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제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건 이제 임신하는 고통, 이건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 하나님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도 벌 중에 일종의 벌이래요. 그,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알고 보면. 요 부분을 번역을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거예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또 이제 아주 새로운 번역들이야. 이 번역은 요거 제가 좋아하는 번역이에요. 남편, 네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네가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로 들어가리라. 이제 이거는 벌이 아니죠. 그 지금 이걸 아차 잘못하면 이것도 벌로 생각해. 자, 이때까지는 아담과 이브는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서로의 관계도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부터는 자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어떤 사랑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사랑. 조건을 조건 없어. 무조건 사랑해.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 응.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섬기려 하는 사랑. 그럼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 하면 싸움 날까 안 날까? 절대로 안 났죠. 그런데 이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의 사고방식도 바뀔까 안 바뀔까? 하나님이 조건적이면 우리도 조건적이 돼야지. 서로 조건적이 돼. 그러면 서로가 부부가 서로가 네가 섬겨. 그래서 이 요즘 이제 여러분 보셨다시피 제가 밥을 떠잖아요. 밥을 뜨는데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왜?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남편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자꾸 섬긴다는 것이 뭐가 이 본성에는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본성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더라고.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지런히 좀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막 이제는 여보 갖다 놓는 건 내가 할게. 그리고 그런데 이제는 밥 뜨는 것도 지가 안 돼. 감동 받았어. 아시겠죠?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더 좋아. 조건적으로 하면 맨날 불만이야. 에이씨, 마누라 더럽게 만나가지고 맨날 밥도 맨날 떠다 줘야 되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으면, 나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고 싶잖아. 그런 하나님이 조건적인데, 그럼 나도 조건적인 게 당연하지. 그러면 서로가 조건적이면 어떻게 돼? 마누라도 남편을 주무르고 싶고, 남편도 마누라를 어떻게 지배하고 싶고,
싶고. 그러다가 맨날 싸우게 된다, 이 말이야. 그 얘기지. 그러니까 그게 벌이 아니야. 벌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지은 결과로, 너희들이 부부라도 싸우게 될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그럴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초래되는 현상이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지 내가 너희들 고생시켜 고통을 줄 거야. 그렇게 생각 그런 하나님이 막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네.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은 너무나 쩨쩨하지. 하나님 다 와요, 안 다 와요? 안 답지. 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성혜연 씨의 질문 덕택에.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한 번 더 요약했는데. 근데 오늘 성혜연 님이 자기 짝꿍께서 이런 글을 쓰셨대. 네. 그 강의를 듣고. 네. 그래서 그 짝꿍님은 노동법을 연구했다고 그러시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렇지. 노동, 그, 이제, 죄 지은 후에 아담은 어떻게 이제 노동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벌이냐? 그건 벌이 아니다. 아, 그거는 결국 죄의 결과로 초래된 어떤 현상이지 변화된 현상이지. 이제 그것에 상당히 공감을 받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보통 노동이라 그러면 노동 이꼴 고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께 그대로 그냥 편집도 하지도 않고 수정도 없이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16장, 3장 16절.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내라는, 즉, 하나님은 여자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는 그 하나님을 의미한다.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자, 이제 그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로운 해석을 이제 우리 짝꿍님이 이렇게 하셨다. 생명을 잉태하고 세상에 출산하는 일은 고귀하고 환희에 찬 일이며 전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음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그러므로서 자기 스스로 출산을 고통으로 여기는 벌을 받았다. 즉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출산을 고통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다. 출산의 고통을 형벌로 주신 것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에는 형벌이 없기 때문이다. 여자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고 조건적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출산을 고통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여기서 조금 제 설명한 것하고 조금 다른 것은 유전자의 변화는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여자는 스스로 출산을 고통으로 여기게 되었다. 17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즉 아담이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토양 박테리아 유전자의 변질로 인한 장내 세균의 변질이 오는 것처럼 토양 박테리아도 변질이 온다. 땅을 경작하는 일은 생명을 가꾸고 기르는 일이다. 그것은 기쁜 일이다. 전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노동법을 전공하신 분이라, 그렇죠. 그러면 이 노동을 아주 아름답게, 사실 이 말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음으로써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노동을 고통으로 여기는 벌을 받았다. 또는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노동을 고통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다. 노동의 고통을 형벌로 주신 것이 아니다. 무조건적 사랑에는 형벌이 없기 때문이다. 아담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고 조건적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을 고통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조건적이면 일하는 것이 뭐요? 적어 안 적어?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해야지. 웬?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오. 뭐라? 섬기려 하시는 분. 그래서 섬기는 것이 즐거우시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대로 하면 노동은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즐거움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 즐거우시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도 즐거우시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아버리면 오히려 섬기는 쪽이 뭐예요? 기쁘지 않다. 왜? 조건적인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것이 행복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고 조건적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을 고통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아담이 스스로 노동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는 바람에 자기 스스로 섬기는 노동을 오히려 섬기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뭐예요? 고통으로 여기게 되었다. 아, 참 좋아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곧 생명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이브는 생명을 떠난 것이다. 생명을 떠난 것 자체가 바로 사망이고 사망이 바로 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떠났으니까 나는 너를 죽이겠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렇죠? 생명을 떠나서 사망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벌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러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구원해야지. 벌이란 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는 성립이 돼, 안 돼? 안 되지. 왜? 내가 벌을 받으러 갔는데, 다시 벌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생명으로 이끌어야지.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이란 게 뭐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들으라. 우리 오늘 아침에 샤마 얘기했어요. 그렇죠? 순종하라는 말은 들으라는 말이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는 말은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걸 좀 듣고 깨달아라. 들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담과 이브는 어디서 어디로 옮겨버린 거예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긴 것을 그걸 벌 줄 수는 없어. 왜? 벌을 이미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벌, 사망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너희들은 살았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벌에 대한 개념을 확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혼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서 내가 너희를 벌 준다는 말이 튀어나와요. 그거는 결국 무선법이다. 무선법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렇죠. 반어법이다. 그래서 반어법을 다시 표현하면, 호른마가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깡패가 되어버렸어. 엄마나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이놈의 자식이 싸우다가 사람을 죽였어. 엄마는 모르고 있었어. 경찰이 왔어. 아들을, 집에 숨어있는 아들을 체포했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 그래, 이 자식아. 네가 사람을 죽이고, 너는 벌 받아야 싸. 그래 놓고 또 뭐요? 아이고, 내 아들아. 그래서 경찰을 붙잡고 뭐라 그래? 나를 대신 잡아가면 안 됩니까? 내가 대신 벌 받게. 이래서 말이 바뀌어 안 바뀌어? 나가서 죽어라. 벌 받아야지. 그러면서도 내가 돼. 그러니까 그 엄마처럼, 그 깡패 엄마처럼 엄마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이렇게 반어법으로. 그 다음 뭐라 그래, 엄마는 또. 내가 죽어야지. 내가 잘못 키웠네. 그 말은,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라고 그래, 그런가 똑같다? 이놈의 자식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안 그래. 뭐라고 그래? 내가 잃어버렸다가 이제 다시 찾았다. 자기 잘못으로, 자기 책임으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자, 이제 아주 멋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은 곧 생명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이브는 생명을 떠난 것이다. 떠나면 그게 죽음이야. 그게 벌이야. 하나님이 준 벌이 아니야. 생명을 떠난 노동은 자기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연도 해친다. 우리는 생명을 위한 노동이 아니야, 지금은.
인간의,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만 하고 끝내실 리가 없다. 출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로움은 이브와 아담의 생명의 하나님께로에게로 노동의 수고로움은 이브와 아담의 생명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와, 여기서. 맞아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힘든 노동을 하시다가 암에 걸린 이것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단입니다. 이브와 아담의 출산과, 여기 보니까 자꾸 아담과 이브라 그러지 않고, 이브와 아담과 자꾸 이렇게 두 번째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집은 공처가 모양이에요. 이브와 아담이 출산과 노동을 고통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을 할 경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깊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정말 죽을 만큼 뭐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막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고통들이 정말 생명의 근원으로 다시 생명을 선택하는 그 계기로 그 생명을 선택하는 계기로 선택할 경우, 또 이브아담이네. 또 이브아담은 출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로움 속에서 잉태와 창조의 기쁨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 간은 경화가 돼가지고 다 쭈그러져가지고, 그 간이 다시 새롭게 창조되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 고통들이 바로 이런 놀라운 창조의 경험을 하게 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다. 자, 이브 아담은 출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로움 속에서 잉태와 창조의 기쁨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야, 멋있다. 그렇죠. 출산과 노동은 모두 생명을 보듬고 기르고 낳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이 아주 멋있어요. 영어로는, 아이, 멋있어. 영어로는 출산과 노동이 모두 노동이다. 영어는 아기 낳는 것도 노동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노동을 영어로는 labor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기 낳는 것도 그 건설 현장에서 노동하는 거나 노동할 때도 labor라고 써요. 노동이란 이게 이제 노동이야. 노동. 노동이고, 엄마가 아기 낳을 때, 하고 하는 것도 뭐예요? 영어로는 노동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놀랍죠, 그렇죠? 자, 영어로는 출산과 노동이 모두 영어 단어로는 labor다. labor가 노동이에요.
출산은 배 속에 잉태한 아이를 세상에 낳는 행위이고, 노동은 머릿속에 착상한 작품을 세상에 낳는 일이다. 내가 머리에서, 아, 이거를 만들어내면, 그래서 설계를 해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머리에 탁 들어와서, 그래서 뭐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레이버고, 그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싶은 생각을 착상이라 그래. 아기가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아빠의 정자. 정자가 탁 만나서 수정란이 되면 그것이 9일 정도 되면 자궁벽에 탁 올라붙어 그걸 착상이라. 그러니까 모든 단어가 다 같아. 레이버, 노동, 착상. 그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떻게 탁 떠올라서 머리에 탁 착상이 돼. 그것도 착상이라 그래.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창조가 된다니까 새 아이가 탄생하고 새로운 발명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 뭐예요? 창조다 이 말이에요. 창조. 그래서 출산은 엄마 배 속에 착상하는 아이를 세상에 낳는 행위이고, 노동은 머릿속에 착상한, 이건 창조죠. 창조는 머릿속에 착상한 발명품, 작품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행위이다. 이 순간, 출산과 그 노동은 더 이상 고통과 형벌이 아니죠. 이거는 기쁨이지, 그렇죠? 예, 이 순간 출산과 노동은 더 이상 고통과 형벌이 아니라 생명의 새 생명의 탄생이요, 새로운 발명 작품의 발명의 즉 창조의 경험이 된다. 그런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출산과 노동은 치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 하나님도 창조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지. 그것은 고통이 아니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조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심을 꼭 기억해야 된다. 와, 박수 보냅시다. 와, 그래서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벌 주실 수도 없어. 우리를 사실상 벌로부터, 형벌로부터 뭐 하시는 분이었지? 형벌로부터 구원하는 거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지.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기에 무슨 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주셔야 될 뭐예요? 선물이야.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보답한다 이런 조건적 개념은 여러분 마음 속에서 어떻게 깨끗이 씻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천국에 공동 상속자가 되게 돼 있다. 그럼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겪으면서 속도 상하고 싸움도 하고 그 악령들 때문에 그 조건적인 속임수 때문에 우리는 이 형벌 속에서 사망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그 조건적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됐어.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위하여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야 그렇구나. 야 그렇구나.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성경에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나 혼자만 생각한다면 빨리 뭐예요?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안 되겠다. 왜 안 되겠다?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조금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감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있고 그것은 너무나 진실한 진리의 말씀이요. 너무나 선한 말씀이요. 아름다운 말씀, 곧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속에서 우러나는 그 생기를 우리들의 병든 유전자들 덮으셔서 회복하여 주시고 정말 완전히 새로운 정상적인 유전자로 돌아가서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